허공이 우리 마음 안에서 허공 생긴 것이 우리 마음은 바다고 허공은 물거품이야. 그럼 그 작은 물거품 안에 많고 많은 별들의 세계가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물거품 하나 안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허공이라. 그 큰 허공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생긴 마음 안에 생긴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큰 바다의 물거품 같아. 허공은 물거품이고 바다는 우리 마음이라고. 미세먼지같이 많고 많은 그런 그 세계들이 모두 다 허공에서 생겼더라. 그렇죠. 그 많고 많은 세계들이 전부 별들의 세계가 전부 허공에 있죠. 허공에서 생겼는데 그 허공은 우리 마음 안에 생겼더라. 마음 안에 생겼는데 마음은 큰 바다와 같고 허공은 물거품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야, 그건 사실이죠. 이거 정말 투철하게 깨닫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거짓말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도 이런 표현 못해요. 정말 투철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이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이 보문 정광명이다. 툭 터진 보문, 청정한 광명짜리, 마음짜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인연의 처소라 그랬어요. 성금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나 듭니다. 이 세계 가운데 저기 유 세계에 하는 이름이 보문 정광명이다 했어요. 그 세계 가운데 또 세계가 있어. 이름이 성음 세계라. 거기는 세계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처럼 많고 많은 세계. 그 가운데 한 세계가 성음. 아주 훌륭한 소리. 의 많이 많이 화망해 주하야 그랬어요. 많이 화망을 의지해서 머문다. 많이 꽃 그물을 그물 바다를 의지해서 머무는데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2위 권속이라. 수미산 미진수 같은 수미산을 미진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많고 많은 세계와 같은 그 세계들로 권속을 삼고 있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성음세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세계들.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은하계 정도로 상상하면 돼요. 은하계. 권속이 되어서 기형이 정원하고 그 형상이 아주 지구처럼 둥글다. 정원 아주 동그랗다 이 말입니다. 정원 아주 바르게 둥글다 이 말은 아주 정말 그 태양도 둥글지만 달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잖아요. 멀리 놓고 보면 하나 움푹질푹한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안목 가지고 바로 지구 안에서 살다 보니까 높은 산도 있고 흐르는 강도 있고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지만은 멀리 이렇게 띄어놓고 보면요.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동그래요. 동그래. 예. 정은. 기지가 구유 무량 장엄하며 그 땅이 한량없는 장엄을 갖추고 있다. 300중. 중보 수 윤희산이 소공위여라. 300첩으로, 300중중으로 여러 가지 보배 나무들이 윤희산을, 산을 에워싸고 있고, 소공위여라 같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같이 위여 둘러싸져 있더라. 일체 보으로 이부 기상이라 일체 보배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었더라. 청정무구하야 청정무구 아주 깨끗하고 때가 없어서 광명이 조요하며 성업궁전이 여 수미산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체 보온으로서 이 세상을 덮고 있고 보배구름이 그리고 이 세상은 청정무구하고 광명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성읍과 궁전이 여 수미산하고 수미산처럼 크고 이복과 음식들이 수렴이지라 생각하는 대로 온단 말이야. 생각 수렴이지라. 요즘 뭐
인터넷에서 딱 주문하면 금방 도착 탁 하죠. 전화하면 탁 도착하죠. 수렴이지야. 의복이든 음식이든 간에 바로 도착하잖아요. 신기한 세상이야. 이거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알았는지. 그때는 지금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디든지 그 저기 저 외국에 있는 물건도 그냥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에서 글자 몇 자 딱 치면은 그냥 바로 도착하잖아요. 직구라 그러지 그걸. 바로 구매한다. 수념이지요. 요걸 줄이면 직구라 그래. 수념이지. 생각 따라서 이르러 온다. 그 이런 거 경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풀면은요 거의 풀려요. 거의 풀려. 그 겁의 이름은 종종장엄이니라. 그래서 그 겁명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경전에 나오잖아요. 겁의 이름. 그건 이제 시대 지금 대한민국 몇 년 그래요. 한국은 대한민국 몇 년. 그다음에 이제 그 전으로 올라가면 무슨 뭐 다른 그 연호가 있습니다. 늘 연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참 불행인가 다행인가 큰 나라 옆에 끼어 있어가지고 큰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연호가 우리 꽤 없었어. 우리 것이 있던 때가 별로 얼마 안 됐어. 거의 중국 연호를 썼어요. 거의 중국 연호를. 역사책이라든지 뭐 과거 책들 보면 거의 중국 연호를 썼어요. 작은 나라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었죠. 그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연호를 쓸 때는 이제 대한민국 몇 년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써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연호가 건명하면 연호란 거 보면 돼. 연호가 종종장엄이다. 가지가지로 장엄되어 있다. 종종장엄. 참 좋죠. 대한민국 몇 년보다 종종장엄 몇 년. 그게 훨씬 근사하죠. 종종장엄. 종종장엄 우리 눈 뜨고 보면요. 사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완벽하고 원만무결합니다. 원만무결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다른 기준을 두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 뭐 잘못됐다,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를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향수회. 향수회가 이제 나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성음 세계 가운데 유향수회 하니 그 세계는 또 바다가 없을 수가 없죠.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명이다. 청정광명이라고 하는 향수회가 있었다. 그 바다 가운데 유 대연화 수미산이 출현이라. 큰 연꽃 수미산이, 큰 연꽃 수미산이라 그랬어요. 연꽃 수미산이 출현했으니 이름이 화렴보장엄당이다. 화렴. 꽃이 불꽃처럼 솟아오라고 널리 장엄된 그런 그 깃발 그런 내용입니다. 열 가지 보배로서 난순이 돼서 주자 위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애워싸고 있더라. 그 큰 연꽃, 수미산과 같은 큰 연꽃, 대연화 수미산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연화 수미산, 거기 이제 대장엄님 그랬어요. 여기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출처를 추적해 가는 과정입니다. 참꽃 이제 읽어봐야 돼요. 참꽃. 비로자나 부처님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나오기 전에 웬 그런 수식이 그렇게 많은가. 사실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처소를 수식하는 게 비로자나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길고 길었던 화장장엄세계, 화장세계품. 바로 그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었고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출생하기까지 그런 그 과정들을 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 마음의 위대성을 제대로 우리가 간파하여서 이해한다면은 이런 그 장황한 그 수식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직도 열려있지 못해서 그게 이제 장황하게 들리고 길게 들리고 지루하게 들리고 무엇이 비로자나 부처님 나왔다 하면 됐지 웬 그런 나오기 전에 세계를 그렇게 그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그 위대성을 알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그 대연화 수미산 대연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대림장엄이라 그랬죠 산 위에 의기 산상에 그 산 위에 요일 대림하니 하나의 큰 숲이 있어 그 숲은 이름이 마니화지륜이라 마니화지륜 마니보석이죠 마니꽃가지 바퀴다 무량 화 누각과 한량 없는 꽃 누각과 한량 없는 보배 대관 대관도 이제 이건 이제 저기 누대입니다 누대 누대하고 누각하고 누각보다 조금 이제 작은 것들이 대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누각들이 주회 포열하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있어 그 숲에 말이야 한량 없는 묘향당과 한량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깃대와 한량 없는 보배 산 깃대가 형극 장엄하니라 아주 끝도 없이 장엄이 되었다. 누각이 큰 누각 작은 누각 할 것 없이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에 장엄이 그렇게 되었더라. 무량보 분탈의 화가 한량 없는 보배로 된 분탈의 화가 연꽃이죠. 분탈의 화가 처처에 부양하고 곳곳에 피어있고 한량 없는 향만이 연화망이 향만이 연화망 향기나는 만이 구슬 연꽃 구름 연꽃 그물들이 주잡 스포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드리워져 있고 아금이 화열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아주 조화롭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향운이 조여오되 향구름이 환하게 비치되 수각 무량이라 그 수가 각각 한량이 없더라. 그래서 불가 극격 끝까지 다 기록할 수 없어. 유 백만 백만 나유타 성이 주자 위호하거든 도시들입니다. 성은 성체가 백만 나유타나 되는 그런 성들이 두루두루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지가지 중생이 어중 지주하니라 한량 없는 별의별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더라. 그 대림 큰 숲 속에 많은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 연꽃이 만발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공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공원이 있는데 그게 누각이 큰 누각 작은 누각이 있고 연꽃이 만발해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 그런데 또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향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도시들이 그런 성들이 또 두루두루 에워싸 있고 그 안에는 한량 없는 중생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대성장엄이라 그 성이 있는데 성의 그 장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찻 임동에 그 큰 숲 동쪽에 유일대성하니 큰 성이 있어. 뭐 큰 도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성이 있으니 이름이 영광명이라 아주 환하게 비치는 그런 그 성이더라 말이야. 인왕소돈이 사람의 왕이 사는 곳이다. 그 성은요. 영광명이라고 하는 성에는 왕이 살아. 백만억 나유타 성이 주자 위여라. 그런 큰 성
주위에 1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그 성들이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고 청정묘보로 아주 아름다운 법이로서 소공 성립이라 함께 성립하고 있더라. 그래서 종광이 가교 7000유승이야. 서로 종으로 횡으로 그 말입니다. 종으로 횡으로 모두가 각각 7000유승. 1유승이 뭐 14.4km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고 얼마나 넓고 넓은 성인가. 그 많은 많고 넓은 곳을 칠보로 위각이라 칠보로 그 둘레를 삼고 누로 각적이 그 이제 누각에 드러난 그런 그 무슨 누대 이렇게 전망대 같은 그런 것들과 또 이제 경계를 삼은 그런 그 어떤 모습들 그것이 실계 승리하고 모두 모두 아주 높고 아름다워 칠보 소참에 칠보로 된 보참 칠중 보참 일곱 중으로 된 보업의 그 가로막은 그런 그 저기 저 그 해자 같은 것입니다. 그게 향수가 영만하고 해자가 보통 뭐 그게 저 일본 같은 데 가면 그 저기 성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성에 그 해자를 기껏 해야 2중 정도는 해놨어요. 보통은 이제 1중 해자가 이제 그 상당한 거리에 그 물을 채워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적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빠지도록 그래서 함부로 못 치도록 근데 그게 이제 2중까지는 해요. 1중 있고 그 다음에 2중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이 있고 그런 식까지는 내가 봤는데 이건 7중 보채 보참이야. 해자가 7중이나 돼. 7개 그냥. 거기에 향수가 영만이요. 향기물이 가득 차 흐르고 우발라우하와 우발라우는 청년화 푸른 연꽃 인도에는 푸른 연꽃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파두마화 파두마화는 홍련 우리나라도 많죠. 홍련은 그 다음에 구물두화는 황련입니다. 황련 누런색을 가진 연꽃 그 다음에 이제 분다리화는 백년이요. 그 앞에도 나왔는데 보배 분다리화가 있었는데 분다리는 백년 우리가 이제 법화경 이야기 할 때 법화경의 원명이 삿 분다리카 수트라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백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연꽃이 이제 인도에는 있어요. 여기 이제 제대로 구체적으로 다 나왔네요. 우발라와 청년 파두마화는 홍년, 구물두화는 황년, 그 다음에 분다리화는 백년. 그것이 실시 중보로 처처 분포하고 모두가 여러 가지 보배로서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이 음식하니라 잘 장엄했더라. 보다라수. 보배로 된 다라수가 칠중위하고 일곱 겹으로 에워싸고 있고 궁년과 누각이 실보 장엄해서 모두들 보배로서 장엄돼 있어서 가지가지 묘망이 아름다운 그런 그 그물들이 여러 가지 그물들이 장시 기상하고 그 위에 쫙 이렇게 덮여져 있고 도향 산화가 바라는 향기와 흩은 꽃들이 꽃을 많이 흩어가지고 분명 기중하면 그 가운데가 아주 향기가 가득 차고 유 백만억 나유타문이 또 백만억이나 되는 나유타문들이 실보 장엄이었던 모두들 보배로서 장엄되었거든. 난난 문전의 가교 49보 실화당이 차제 행렬이라 그랬어요. 차제 행렬이라. 이건 또 무슨 뜻으로 49 까지나 되는 보실화당. 이제 실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옥입니다. 보옥. 보배로 되는 옥이에요. 그런 그 보옥으로 만든 깃발이 깃대가 차제로 쭉 줄을 서서 에워싸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부유 100만억
월림이 100만 원이나 되는 월림이 주잡 유하고 두루두루 애호사고 있고 그 가운데 개유 종종 잡향과 가지가지 그 여러 가지 향기와 마니수 향이 마니수의 향이 주류 보온하고 두루두루 널리 향기를 풍기고 중조 화명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들은 또 노래를 부르면서 조화롭게 노래를 불러서 청자 환열이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기뻐서 기분이 아주 좋도록 그렇게 이제 새들이 노래 불러주는 거죠. 이 대성 가운데 소유 거인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 큰 성 안의 그 풍경을 광경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참 이 지구상에 어떤 부자가 이런 그 성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과거에 뭐 아무리 뭐 잘 사는 사람이 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다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한 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차 대성 중에 소유 거인이 미불 성취 업보 신족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다 업으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업보 신족 신통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족통 육통 중에 신족통이 있죠. 육신통 중에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간다. 요즘 사람들은요 신족통 다 가지고 있어요. 신족통 여기 신족통 가지고 뭐 어쩐다. 성공왕래라 그랬잖아요. 성공. 허공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면 업보 신족이 되는 거라. 이런 걸 어찌 알고 해놨는지 내가 참 그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뭐 시대였던 그 덕택으로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가 있는 줄도 몰랐고 기차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은 지금은 시대의 어떤 그 덕택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났으니까 기차 타고 아주 뭐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휙휙 날아다닐 수도 있고 참 신기합니다. 이건 시대의 덕이에요. 개인의 복덕도 있지만은 그 개인의 복덕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개인의 복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는 그 우리가 뭐 줄을 잘 썼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제 시대의 복을 만난 것도 그 사람의 복이야 또 그 사람의 복이라 어쩌다가 환경 강설 하는데 뭐 왔지만은 그 사람 복이라 그것도 그 사람 복의 인연이라고요. 그래서 업보 신족을 업으로 보답받은 신족통을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성공왕래라 하늘에 올라서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행동 재천이여 행하는데 다니는데 모든 하늘 천신들하고 같아요. 천신들보다도 훨씬 더 잘 다녀. 천신들보다 훨씬 더 잘 다닌다고. 소유 심유 소욕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은 응념계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에 응해서 다 이래로 온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전화로 주문하고 송금도 그냥 전화로 전화 몇 번 누르면 그냥 돼버리고 물건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착 도착하고 응념이지라 심유 소욕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르러 온다. 현대 생활을 그대로를 표현해 놨습니다. 현대 생활 그대로예요. 이거 한 100년 전 뭐, 아니,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은 화엄의 시대라, 이게. 이제는, 우리 불교도 화엄경 시대가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환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시대하고 착착 맞아 떨어져.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우리 화장장은 화장세계품을 보았지만은 내가
그 뭐 칼 세건의 그 코스모스 그 우주론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이 시대에 이 환경의 화장장암 세계 아주 멀고 먼 세계 무수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에서 보는데 그 우주 과학이 이만치 발달한 이 시대에서 그거하고 이렇게 딱딱 맞춰가면서 보면은 너무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환경을 봐야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환경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천체 과학이 크게 발달을 못 해가지고 증명하지를 못해. 하늘에 저렇게 별이 있다. 웬 별이 저렇게 많은가. 근데 조그만하니까 태양보다도 작을 거라 생각하지. 지금 알고 보니까 천만의 말씀, 태양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까지 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가. 무한히 많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 태양계가 여러 개가 합하면 은하계가 있고, 요즘 이제 다중우주라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우주들도 무수히 많고 많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환경이 그 과학을 밑받침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지금은 화음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환경 공부를 하는 곳이 꽤 있고 강의도 들어 이제 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우주의 기운에 맞춰서 우리도 아마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만일 결사를 시작한 것 같아. 이 우주의 부름이라 우주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주의 어떤 그 흐름과 조화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만억 성이라 그랬어요. 기성 차남에 그 성의 남쪽 다음 남쪽으로 또 한 성이 있어요. 천성이 있어. 유일천성하니 한 개의 하늘성이 있으니 이름이 수화장엄이다. 나무꽃으로 장엄한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또 큰 성이 있어. 그건 대용성이라고 했어요. 저기는 천성이고 여기는 용성이야. 용성. 용성스님이라고 있었어요. 33인 중에 한 분이야. 그분이 한글로 환경을 번역한 분으로 최초입니다. 용성 스님이. 그때 이제 33인으로서 이제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뭐야, 옥고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감옥에서 이 경전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전 번역이 참 많습니다. 현대어로 된 그 경전 번역은 물론 일제 때 그, 저 뭐, 지금의 한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공이 아주 큽니다. 용성 선생님 이렇게 써요. 용성 용용자하고 재성자 여기서 당신 이름을 따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명월 구경이요. 구경 끝까지다. 뭐 최고란 뜻도 있고 마지막이란 뜻도 있고 완성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경이란 것은 차유 야차성 그 다음에 또 야차의 성이 있어요. 이름이 금강성, 묘당이요. 차유 건달바성하니, 다음엔 또 건달바성이 있어. 그것은 묘궁이라, 명월 묘궁이요. 차유 아수라성하니, 다음엔 또 아수라성이 있으니 이름이 고륜이요. 다음에 가루라성이 있으니 팔부신중들의 성이 다 나타납니다. 묘보장음이요. 이름이 묘보장음. 그 다음에 이제 긴나라성이 있어요. 긴나라성이 있으니 희유쾌락이라. 희유쾌라. 그 다음에 이제 마우라가성이 있어. 마우라가인데 이제 마우라라고도 하죠. 마우라성이 있으니 금강당이야 이름이. 그 다음에 차유 범천왕성이 있어. 범천왕성이 있으니 이름이 종종묘 장엄이라.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이 백만억 나유타 숫자가 있어. 대표로 그냥 천, 용, 그 다음에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범천 뭐 이렇게 이제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대표로 든 것이고 이와 같은 등이 백만억 나유타나 되는 그런 많고 많은 성들이 있어. 차 난나 성에 가교 백만억도 나유타 누각이 있어. 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누각이 꼭 있어야죠. 그래야 건사하잖아요. 또 이제 그 집을 아주 그 마음 먹고 제대로 지으려면은 그 본체가 있고 뭐 아래체가 있고.